자, 와라와랑 총선 상황실 오늘 첫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모셨고요, 이경용 전 도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래 아시죠? 첫 방송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아,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두 분 서로 잘 아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서로 존경하죠. 예. 서로 존경하고 예.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서로 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 한때는 예. 이제 함께 정치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예. 민주당 입당을 강력하게 권유했었고. 아, 이경영 의원님한테? 예, 그렇죠. 아, 이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제가 무소속이었을 때입니다. 아, 무소속. 예, 무소속이었을 예, 때죠. 예. 아, 지금은 못하죠. 예. 그래서 아, 성그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긍정적 메시지까지 받았었는데, 예. 제가 그 권유는 할 수 있어도 예.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 방치. 아, 결단은 그럼 몫이었는데, 의원님 몫이었는데. 아, 그때. 고민은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은 많았는데 예. 저 역시도 이제 그때 여권이 예. 여권이 민주당 정권이었고 제 친구들이 다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제의도 많이 받았고 예. 특히 제 아들 딸들이 그 진보적 사고를 많이 가져서 아 그래요? 아빠가 민주당 갔으면 아마 대성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예. 야 그게 사람이 일이 마음대로 되냐 그건 나중에 알 일이지 그렇게 아. 판단할 일이 아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좀 예. 대한민국 한때 최고의 명문 경희대 법학과 예 아, 한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느낌이 있네요. 아, 앞으로 또 다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동문이시지 않습니까? 아 직계시죠? 어, 그렇죠. 바로 예. 바로 법학과 그리고 예, 예. 저희 선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야, 이 얘기는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제주도까지 왔었는데 예. 좀 시간을 두고 있었고 또 우리 문대림 우리 전 청와대 비서관님이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둘이 어떤 이 정치라는 게 당을 떠나서 그렇죠. 생각을 같이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저희 역시 그때 무소속인 입장이어서 예.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네. 저는 또 보수에 가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았죠. 예. 네. 결국은 같은 당은 안 되고 이제 괜당으로만 남으시는 걸로 결정들을 하신 거구나. 무소속이시지만 실력파. 아이고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두 분의 시선에 벌써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의 의미가 아니고 서로의 이제 존중의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는 시선이 있어서 제가 오늘 편하게 좀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늘 지역에서 또 예. 어쨌든 이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이념과 당으로 갈라져서 이게 서로 이제 이전 투구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우리 제주도에 같은 예. 형님 동생 또 선후배 정치 선후배 선배님이시잖아요. 예, 예. 저 입장에서는 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네,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 같이 동참을.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훈훈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자, 뭐 두 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오늘 모신 것도 그렇고 총선 나오실 거잖아요, 두 분. 아닙니까? 출마해야죠. 예. 출마하실 예. 거고. 예. 예. 이경영 의원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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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이미 걸어왔고 이제 문을 열 차례입니다. 그렇죠. 예. 에이, 두 분 요즘 일정 보니까 정치인 일정이시던데요. 보니까 출마를 딱 염두에 둔. 그 두 분이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두 분의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사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다 알고 있는데 근황 짧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네, 저는 부지런히 걷고 있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걷고 있는 것이죠. 제주시 갑 지역구를 걷고 있고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유권자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자연과도 소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침마다 예. 뭐 똑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그 원외인 경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현수막을 내걸기도 그렇죠. 자유롭지 못하고 해서 아침마다 이제 피켓을 들고 그때그때 현안을 가지고 노형 로타리에서 예. 한 시간씩 지역구민들께 이렇게 피켓팅도 하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사진 보니까 그 노형 로터리에서 악수하는 사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툭툭 와서요. 예.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약간 또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분도 있죠. 아, 시비? 시비를 어떻게 봅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아. 라고 하면 또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요즘 그 거리에서 피켓팅 하시는 네네. 거더라고요. 이경용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어쨌든 뭐
서귀포가 상당히 넓은 지역적으로 넓어요. 그렇죠. 네네, 제주시에 두 배로 움직여야 되는. 예. 인구는 적은데 지역이 넓어서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예. 예를 들어서 성산에서 일을 보다가. 예. 대정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정 갔다가. 또 그러면 중간에 미리 선약이 돼 있으면 좋은데. 예. 또 뭐 성산이나 남원 표선 쪽에서 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갔다 왔다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예. 어쩜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죠. 유권자가 와달라는데. 그렇죠. 안 갈 수도 없고.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요즘에 그 SNS 보니까 설거지하는 사진, 뭐 그 밭에서 일하시는 사진 이런 거 올리시던데, 그럼 이건 이게 그 바쁜 하시네. 그 원래 그럼 가정이 좀 편안해야. 예. 이제 좀 제가 정치기를 걸어가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예. 행보를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지금 조그만 카페를 하고 있는데. 예. 카페에 필요한 물품들 선거에 나가면 못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귤청이라든가. 예. 슬라이스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미리 만들어두고. 예, 냉동 작업을 한 다음에. 예.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와 선거 운동을 같이 하고. 그렇죠. 계시는. 네네. 아니 이게 두 분 일정 보면. 아니 그 형님. 아, 형님 좀. 예. 뭐가 없어 이게 없네요 보니까. 아, 오늘 참 가져올 걸. 맞네. 이런 날 좀 하고 오셔도. 그렇죠. 좋았을 텐데. 이게 마음 잘 모르는. 아, 김영란법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쨌거나 두 분의 일정이 아유 이게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두 분이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왜 꼭 국회의원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것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직장 생활을, 공무원 생활을 좀 했고요. 예. 저희 대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구당에서 상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상근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적 민주주의가 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과정 속에서 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강력한 여당 대 강력한 야당이 투쟁의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왔다. 예. 그래서 정당 정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강력한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지구당에서 실무자 역할을 했었고요. 국회에 가서 보좌관 역할도 했었죠. 어린 나이 때 제가 수석 보좌관을 합니다. 네. 했었고 지방의회 활동도 했죠. 대선에도 참여했고요. 그러면서 유권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정점은 제주도의 건강한 제주도의 발전. 예. 따뜻한 제주 사회 이런 것들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약속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선거에 몇 번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실은 정치를 일찍 시작했으니까. 예, 예. 좀 다른 삶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출마도 명분이고 불출마도 명분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면서 같이 했던 소위 말해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었는데 선거 떨어졌다고 나몰라라고 하고 함께 하기로 했던 일들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영훈 지사랑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떨어졌고 떨어지자마자 저는 한 시간 만에 승복선언하고 바로 뒷날 완팀 선언을 하고 후보자 간에 완팀이 되고 또 조직적 결합, 조직의 완팀도 이뤄내요. 그리고 정책의 완팀까지 저희가 마무리 지어가지고 경선 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전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 저는 잘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이것을 훌훌 털고. 예, 예. 밝은 제주 사회를 위해서 오영훈 지사가 힘있게 제주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문 대리는 뭘 할 것이냐. 예, 예. 아 이제 본론이네요. 네. 서설이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활동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어쨌든 국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대선이란 큰 판에 조직을 총괄했었거든요. 제가 문재인 캠프 전국 조직 상황 조직 관리 실장을 했었습니다. 예.
이때 쌓인 일경험과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이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중앙정부와 예. 또는 여의도와 제주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건 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의도 경험도 있고요, 예, 청와대 예. 경험도 있고, 공기업 운영 경험도 있고, 또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도의회 의장으로서, 어쨌든 그때 느낀 게 뭐냐, 국책 사업이 진행될 때 지방 의원들이 갖는 한계. 아, 예, 예. 예. 이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할 준비가 됐다. 확실한 예, 예.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권은 다 갖춰졌다. 나만 네. 이제 들어가면 된다. 좋은 일 할 수 네. 있다. 훌륭한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확실한 일꾼이 되겠다라는 예.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힘이 확 실리네요. 확실하네. 네. 자, 이경희 의원님도 도의원 하셨고 네. 이번에 이제 또 총선 준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왜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될까? 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내가 왜 정치를 했는가. 예, 예. 사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것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법무사를 하면서 이제 법률 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법률 민원 가지고 해결 안 되는 행정 민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행정 민원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야지? 행정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나이는 네. 찼고 예. 공무원이 될 수는 없고 법무사 자격증은 있고 아 그래서 도의원이 되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도의원을 이제 8년 동안 했던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한 번 또 꺾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잠깐 아프셨죠? 예, 잠깐 예. 아팠는데 그 아픈 게 큰 제게 예. 큰 인생의 어떤 예. 약이 됐어요. 예. 약이 됐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한 번 가지고 그러세요. 아니, 그 과정에서 네. 이제 제가 많이 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설거지를 하면서 예. 이 설거지라는 것은 이 남들이 먹은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게 다시 또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제공 음식물을 제공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런 것 같다. 예,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했고 두 번째는 도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문대리문이 전 청와대 비서관님 말씀하고 좀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도의원이 다룰 수 있는 건 조례 제정 개정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주특별법이라든가 중앙 상위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거 국회의원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실정이라든가 제주도 여건, 제주도 지원과 관계된 부분에 상당히 불리한 측면,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현지까지 해온 국회의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좀 생색내기에 그친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일관되지 못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 예.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면 예. 이경용이라면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늘 법률과 같이 이렇게 해왔고 충실하게 도의회 활동도 해왔기 때문에 제주도 실정도 잘 알고 이걸 내라면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역할을 해서 이경용이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길 나의 문을 출판하면서 예. 새로운 문을 제가 열고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 네. 하셨어요. 네. 그 나의 길 나의 문이라는 네. 제목으로 내셨잖아요. 네. 네. 일각에서는 문자가 그 다른 아니, 문자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님을 예. 초청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 도민사회가 예, 예. 실은 제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한 고민에 휩싸였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저기 기사를 보고 못 가셨구나. 네,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예, 예. 참 서운했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가는 것이거든요. 네, 불렀으면 아마 네. 둘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게 있었는데 제가 상당히 예, 예. 많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오셨으면은 복선 깔린 제목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굉장히 좀 화제가 네. 됐을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네. 거기 문까지 들어가 있어서 예. 예. 두 분의 그 출마에 대한 의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여쭤봤었는데. 들으면서 일견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또 가는 길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 경험인데요. 예.
제가 첫 출마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이제 환경도시위원장과 도의회 의장을 하게 되죠. 하는 과정에 사실 좀 때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원래 그곳 강정에는 법적으로 하면 군사기지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절대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날치기 해제 절차라는 이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엄격하게 법대로 하면 저희 기준으로는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절대 보전 지역인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당시에 논란은 많았었는데. 예. 아,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법상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해군기지를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예. 법대로 해라. 그 특별법을 개정해서 단 국방군사시설인 경우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집어넣던가 아니면 그 특별법을 의제할 수 있는 예, 예. 의제처리조항을 담아낸 그리고 지원조항을 담아낸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예, 예. 추진해라.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사실 국회에 계신 분들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내가 국회로 꼭 가야겠다라는 하나의 계기가 네, 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우리 젊은 도의원들이 모여서 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성안 작업까지 하다가 이제 결국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럴 때 보면 두 분 같은 당 같으신데 손잡고 아니, 국회 가시려는 것 같긴 한데 느낌이 다른 당입니다, 사실. 사실은 저기 주의 조절 좀 해주세요. 예. 유성근 의원하고 저도 또 아주 친하거든요. 아, 동지고 또 오늘 전화 와가지고. 예. 형, 아, 예. 알겠습니다. 기껏 다 칭찬해 놓으시고. 아, 예. 이유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역민들이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구에서의 민심들은 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니다 보면은 아 이번에 내가 좀 승산이 있겠는데 혹은 아 이번에도 좀 힘들겠는데 뭐 이런 느낌들이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요. 저는 서귀포부터 먼저 예. 말씀드리면 서귀포는 어떤 24년 동안 우리 보수가 이제 국회의원을 못했어요. 보수다 진보다라는 걸 떠나서 예, 예. 떠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강해졌고요. 두 번째는 공항이 2025년도 당초 개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2공항.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떤 그 강력한 추진 의지를 비춤으로써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예, 예. 내년 내후년에 개항을 앞두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고 제주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와 있었을 텐데 예. 그것을 지지부진한 그 책임이 어떤 지역 정치인에게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이 서귀포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추진함으로써 얻게 예. 되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또 한편으로는 그걸 다른 공무원들이 한 업적을 가지고 플랜카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예.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오인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랜카드 뭐 5억, 10억 예산에 반영했다, 뭐 가져왔다 이런 역할을 예, 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와서 세계포에 뿌려줘야 된다. 이거는 강력한 추진 의지와 그리고 정말 그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국회의원 했을 때 이루어지는 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서귀포에는 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예. 이경용 쪽으로 오고 있지 않은가. 아 근데 다니시다 보면은 네. 뭐 아까 제2공항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한 당에서 서귀포를 독점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들으시는 편이십니까? 야 그렇죠. 네. 많이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당에서 또 다르게 얘기를 할 텐데. 아, 그렇죠. 아니, 그 문드림 저 비서관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어떤 민심 좀 들으세요? 우선 유권자분들이 통일적인 것은요, 예.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 요즘 너무 어렵거든요. 예, 예. 특히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자영업자분들이 예전 같이 못하다. 그 어려웠던 시기보다 더 못하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요. 또 이제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어르신들이 의외로 노인 일자리에 관한 부분, 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부분, 그리고 노인 돌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또 청년들도 청년 일자리, 청년 복지, 어쨌든 청년 창업에 관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주시죠. 그리고 저희 갑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도농복합 지역인데 사실 토양 생태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양 생태계의 오염, 파괴. 따라서 이어지는 지하수 생태계의 파괴, 해양 생태계의 파괴. 이것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죠.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사실 18년 도지사 선거 때 죄송한 얘기지만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항 인프라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그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 도민적 동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기존 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이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기존 공항 확장도 제주도의 공항이 하나고 신공항도 제주도의 공항이 하나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수공항, 제2공항이 기정사실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만 제주도의 공항이 두 개가 필요한지, 경제성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두 개가 필요한지 라는 의문, 그리고 입지선정 과정에 절차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백년지 대계를 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민들이 패싱당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많이 두들겨 맞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표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소신은 일단 밝혀야겠다라고 해서 도지사 선거 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럼 혹시 이번에도 소신을 다 이렇게 좀? 저는 뭐 그 소신 변함이 없고요. 변함이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여야 관계없이 하나로 모아서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적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듣는 민심 중에 하나일 거라고. 공항에 관한 이슈도 있죠. 뭐 그 아까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서 두 군데서 제주도의 그 CIQ를 담당할 수가 있을지에서부터 안전성의 문제, 환경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영훈 지사가 얘기했던 도민의 자기결정권 그 자기결정권 행사 방식이 좀 지사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논쟁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예산 이번 173억 반영했죠. 뭐 이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면 실시계획 고시 전에 환경영향평가 이 과정에 아마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아주 심각한 입장 차이와 함께 대립이 과정이 갈등 구조가 양산될 것이다. 그게 저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들을 갈등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관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지혜와 역량을 좀 모아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되겠지만 좀 더 뭐 같이 의논도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그 공정의 시대잖아요. 시대와도 공정이기 때문에 제2공항 얘기 조금 오래 하셔서 그거 혹시 좀 반론 있으시면 잠깐 듣고 다음은 넘어가도 반론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이제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마하는 지역은 일단 공항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좀 앞서는 지역이고 어쨌든 뭐 우리가 선거를 하는 측면에서 또 그걸 지나서 그 큰 범주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저희 그 이 성산 제주 제2공항이 또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뭐 이미 언론이라든가 뭐 용역이라든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속에서 뭐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제기되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가 부산 우리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절차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정도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을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공항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는 확장을 처음에 염두에 두고 제주공항 지금 현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예. 그 수석에서 나오는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지형적 어려움 활주로를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예.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제 제주공항으로 이제 가자는 측면으로 결정하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찬반의 논쟁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 저도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결국 마지막에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찬반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갈등 구조가 남아 있는데 이걸 현명하게 잘 처리하고 이제 그 제주도민들이 뜻을 하나로서 모아서 가야 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이게 또 총선 시즌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또 이슈 되겠죠. 그게 이슈가 될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예.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하고 저하고 쌉지 않고 아니, 저는 조금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예.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요 이야기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게 또 저희 예. 막 큰 얘기 좀 정치 예.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예. 좀 지역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어쨌거나 두 분 말씀처럼 이게 지금 얼마의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도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까? 좀 현명한 지혜들이 모아야 될 사안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랑 한마디 하고 가도 될까요? 아, 예. 예. 자랑. 공정 또 얘기할 수 있고. 예. 상식이요? 우선 예. 그 갈등과 관련해서 예. 사실 강정 구상권 철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예, 갈등이 예. 있었거든요. 예, 예. 제가 그 문제를 풀면서 25번의 보고서를 씁니다. 쓰고 부처분들과 열심히 협의해서 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예, 예. 그리고 내리 휴양형 주거단지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것도 몇 년을 끌어왔던 것이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이 걸려있는 것들 그 갈등 구조를 제가 풀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제주도에 예. 갈등 해결의 전문가, 해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제가 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와, 오늘 뭐 네. 홍보해 아주. 네. 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랑하실 거 있어요? 저도 뭐 갈등이라면 갈등보다는 예. 전 조정 역할을 많이 했었죠. 조정. 네, 제가 20년 이상의 민사 조정 역할을 수행했고요. 예. 수행해 왔으며 또 서귀포시장에서도 민원 조정관으로서. 그 조정 역할을 상당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되면 충분히 예. 그 분야에서 제 능력껏 조정을 많이 해서 예. 많이 갈등이 치유되고 또 미래로 가는 그런 쪽에 말을 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 공정과 조정을 잘하면서 지금 진행을 예.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문제를 풀 때 예. 저기 강정 문제를 풀 때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배임의 이슈, 국책 사업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 그분들에게도 명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 그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입니까? 30조에, 예, 예. 30조에 법원이 권위를 활용한 조정 절차라고 예. 있더라고요. 네, 네, 조정 전문가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저 오늘 저 광고 없는 거 아시고 지금 말씀 이렇게 길게들 하시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에 저 PD가 앉아 있는데 표정이 좀 어둡다 싶으면 그 부분이 아마 편집될 거거든요. 아, 예. 예. 아, 예. 자, 그러면은 그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하늘이 내려줘야 된다. 근데 그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대통령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총선이라는 게 항상 그 정권의 중간평가적인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본인 지역구의 손익 계산으로 한번 넣어본다면 나는 이게 지금 이 지금 정부의 그 정권의 역할이 나에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 생각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이경영 의원님부터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저 먼저. 아니 이게 국민의힘 현 정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네.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 민심에 잘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민심을 잘 수행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어떻게 한다라는 걸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어쨌든 그 바람은 늘 바뀝니다. 우리가 선거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론이라는 게 오늘의 여론과 다음의 여론이 금방 바뀌고 정말 그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정말로 삽시간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는 늘 보수를 추구하면서도 개혁과 혁신을 주장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제주에 왔을 예, 때 제가 10가지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 제가 10가지 제안한 거에 상당수가 반영이 돼서 이번에 그 중앙에서도 발표하시는데 예. 보수든 진보든 지금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보수 쪽에서도 많은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혁신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예.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으로써 어떤 그 용산도 좀 변하게 되고 또 용산이 변하게 되면 국민들도 다시 마음을 또 보내서 박수를 칠 수 있고 지지할 예.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혁신의 내용 중에 전략공천을 통해서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이 많은 패배를 했죠. 예, 예.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패배라고 봐요. 그래서 그 패배가 약이 돼서 예. 우리 전략공천 가지고는 상당히 다음 총선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예. 그래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공정한 경선을 또 가장한 여러 가지 꼼수, 밀실 예, 예. 공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예. 그 결과로 나타나서 대통령이 앞으로의 차기 행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 있다. 그것은 아마 용산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 보고 예. 대응과 대책을 충분히 해나가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의원님 보시는 관점은 그거네요. 지금 뭐 정부에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당도 좀 변해가는 중이다. 거기에다 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에서 만약에 공천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은 네.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좀 안 좋은 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수위 조절해서 그 정도고요. 예. 저는 이경용은 훌륭하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요. 예, 우리 이경용 의원. 다른 후보님들이 훌륭하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하고요. 예, 예. 이경용 의원은 훌륭하지만 대통령이 실정에 의해서 어려운 길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윤석열 정부에 예. 들어서 사회적 참사 인재고요. 경제적 참사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참사는 단군일이 최대거든요. 무역수지적자가 65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합친 것 두 배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게 외교 경제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최근에 또 이제 민생예산 대폭 삭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추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한 9조 8천억 정도 민생예산을 싹둑 잘라냈더라고요. 예, 예. 이것들이 다 총선 민심으로 이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예. 보죠. 저희가 조금만 계산적으로 손익 계산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부 운영이 민주당의 총선에는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정부의 실정과 관계없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겠다는 게 저희 마음이고요. 예, 예. 굳이 이제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번 총선은 중간 평가 성격이 예. 될 테고요.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국민의 힘이 좋아질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 예. 예. 아 그렇게 단정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예. 사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계획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반국민적, 오죽하면 독립투사랑 쌉고 국민들하고 쌉겠습니까? 일본 일본 총독이라는 얘기도. 예. 굉장히 좀 거친 비판일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뭐 민심이 그런 안 좋게 좀 보는 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같은 할 말 많으세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뭐 피켓팅도 하시고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 뭐 더 2023년도까지 뭐 정부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지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게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월 설날 정도 이후에 상당한 민심의 변화도 있고 정책의 변화도 있고 어떤 이 정치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변화와 개혁이 함께하면 충분히 지금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예전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우리 자유한국당이 뭐 총선 대패할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른 바람이라든가 모진 세파를 이기고 또 그 역할을 해내서 또 일정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치기 한국의 정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공세와 수세의 입장이니까요. 지금 여야간에. 제가 오늘 두 분 모시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 두 분 다 일단 본선 나가기 전에 당내 공천이 문제입니다. 공천부터 먼저 통과를 해야 국회를 갈 수 있는 그 길이 조금 더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인데 두 분이 최근 성명을 하나씩 발표하셨거든요. SNS에.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 경선, 공정한 경선을 갖다 두 분 다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걸 조금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두 분 다 그 경선에 대한 조금 그 걱정이 있으시다는 의미 같아서 두 분이 공정한 경선을 강조하신 이유를 좀 먼저 여쭤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180석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 때 촛불 민심을 받아 안은 것이죠. 그러면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서 당선됐으면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계획 과제들을 좀 충실하게 수행해내고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까지 폭정이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투쟁의 메시지도 보내고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고 구조적으로 보면 현역 중심의 정당 공천 구조예요. 현역 중심.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 50%인데 권리당원 명부가 현역 의원, 현역 지역 위원장만 이제 그 접근 가능합니다. 도전자에게는 접근 가능하지가 않고요. 애초에 출발점이 같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내비를 주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깜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우리 지방 의원과 지방 자치단체장을 공천 줄 때는 그 평가 기준 윤리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만 윤리 기준 평가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인 경우에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는데요. 평가해서 하위 몇 프로를 걸러내는데 평가는 하는데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 양반을 뽑아서 보냈는데 과연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 내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 그리고 경쟁자들이 올바른 그 권리당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현역권들이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는데 꽉 쥐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할 건 안 하고 자기 것만 쥐어 있는 형국이죠. 또 그리고 아까 뭐 플랜카드 나왔는데 저는 그 몇 억, 몇십억 그거 했다고 해서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대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제주도에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절충 매우 중요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예산 절충을 뛰어넘는 접근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도하고 성과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몇십억 한 걸 가지고 그 비싼 현수막을 지었고 쫙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수막 거는 것도 이제 지역위원장들만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닌 분도 저번에 걸긴 했던데. 저 같은 경우 딱 걸었다가 옥외관공물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금방 내렸거든요. 아 명절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6시간 만에 내렸는데요. 근데 이제
현역인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도 엄밀히 따지면 5개강공물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아. 있어요. 아무데나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공정하지 공정하지가 못한. 공정하지가 못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현역이면서 한 10m 앞에서 뛰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 저는 예, 해내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분명히 그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것은 맞다. 그리고 예. 만약에 국회 들어가시면 그 부분 고치시겠네요. 저는 고치겠습니다. 예. 고쳐야죠.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은 이제 경선 관련해서 지금 뭐 혁신 활동도 하고 있어서 좀 굉장히 정국적인 이슈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경영 의원님께서 공정한 경선 얘기하신 거는 그리고 아까 전략 공천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한 세 번 반복을 하셨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경선에서 떨어져 봤잖아요. 예. 도의원이지만 근데 이게 정말로 그 당협위원장이 명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이 도의원 선거에서는 340명이 책임대응원 100% 선거로 이렇게 됐는데 예. 이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리 이게 원래 유출되면 안 되는 건데 네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그 상대방이 그 전화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미리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접근 고난이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 일주일 전에 명부를 받는데 그 명부가 이름도 없는 그 안심번호로 받거든요. 당시에도 문제제기는 하셨던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안심번호로 받으면 이게 예. 누군지 심지어는 이게 뭐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인 전화번호인지도 몰라요. 통화를 해놓고 막 얘기하다 보면 아, 예. 아 형님이세요 이런 상황이 오는 아, 그래요? 예, 그러기는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하면 예, 예. 예, 거기다 불안하니까 이제 가산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공정한 경선이 아니고 공정한 경선을 간정한 불공정한 경선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걸 도의원 때도 도의원 선거 때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건가요? 국회의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되면 예. 이것은 전략공천으로 가거나 공정한 경선을 가정한 허위 그 거짓의 어떤 그 경선이 되게 되면 이것은 예. 결과는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건 그 지역구를 버리는 거와 같다고 봐야 되고 강서구청장이 왜 졌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 전략공천을 하는 바람에 예, 예. 같이 돕기로 했던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던 아, 이 분이 예, 예. 아예 자기는 정치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조직을 전부 예, 예. 빼버리고 강원도에 놀러 가서 지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우리 지역구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전략공천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정말로 선거를 이길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로 밑에서 올라오는 민심에 예, 예. 의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고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1번지라고 할 만큼 도민들의 의식 순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결과에 반영할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저는 어쨌든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번만큼만은 분명히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12월 달에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분명히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떤 면에서는 또 상대방이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또 어떤 뭐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요. 상대방이 누구죠? 아니 근데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민의힘 서귀포 지역에 전략공천 얘기가 계속 돌았었어요. 이미 이제 낙점받은 사람이 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입당하신 분께서 또 중앙당을 거쳐서 입당식을 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거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경종 의원도 준비하고 있는데? 라고 좀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24년 동안 예. 한번 이겨보지 못한 그 지역구 국민의힘이 예, 예. 이번에도 전략공천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에 예. 맞닥뜨리는 것이고요. 제가 또 중앙 인사하고 여러 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예. 이번 서귀포 지역에는 무조건 경선으로 간다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고 예, 그 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저도 중앙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죠. 정치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노출시키지는 않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또 지난번에는 전략공천 지역이었었어요. 아 그때는 당 차원에서 예. 중진 의원 불출마 지역구인 경우 전략공천으로 한다. 이게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이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전략공천 현역 의원이 제출마하는 지역구인 경우에 전략공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졌어요. 그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던데. 네. 아니 왜 서귀포가 아니라 갑으로 가셨냐. 그 얘기들도 좀 많이 물어보대요. 거기 또 쟁쟁한 또 현역 의원이 있는데. 쟁쟁합니까? 아닙니까? 제가 실은 대장읍 출신이죠. 예. 대장읍 출신인데 지금까지 생활 자체가 서부 권역이었어요. 정치 활동,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자체가 서부 지역에 했어 갑 지역에서 했었죠. 이 정실에 살았었고요, 연동에 살았었고요. 지금 학위에 살고 있고. 아 생활권은. 네. 아. 그리고 애월에 곽지에도 7년간 살았었고. 저희 또 아버님이 한림에서 20년 넘게 살고 집도 있어요 거기. 아 예예. 예. 그리고 뭐 제주도가 일일 생활권도 아니고 이제 한 시간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누가 어떤 일을 어떤 각오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평가받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원희룡 지사 서울 출마 해서 안 되죠 그러면? 예? 원희룡 지사요?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을 출마 이제는 어쨌든 예, 예. 그 물론 고향이 중요치가 않다는 게 아니라 아, 예. 누가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또 제가 갑에 아까 정치 활동,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자체가 갑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감히 제주도의 예. 정치 1번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예. 아, 좀 여러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제 귀에는 쟁쟁합니까 소리만 계속 좀 맴돌아가지고. 근데 그만큼 뭐 자신감 있으시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인 걸로. 글쎄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뭐 겸손한 평가입니다. 예예. 예, 예. 서귀포 같은 경우도 왜 예. 실패했느냐, 왜 24년 동안 패배했느냐를 잘 분석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에 어떤 생활 정치 기반이 된 사람. 예, 예. 늘 지역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같이 피땀 흘리면서 그 지역을 알아온 사람이 그 지역을 맡았을 때 그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순간에 그쪽에 와서 제주도 서귀포 정선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받들어 달라라고 해서는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전략공천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예. 분명히 그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게 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요. 네, 너무 위험한 얘기. 아니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역할을 예, 예. 충분히 나는 그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경험을 얘기를 예. 하면요. 네네. 과거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실은 제가 서귀포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예. 상대 후보가 경선 준비를 안 했었어요. 그랬나요? 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전략 공천을 줬어요. 근데 그때 MBC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예. 문대림하고 현역 의원하고 차이는 5% 이내였어요. 근데 우리 지사님하고 김은암 그 당시 의원님하고 차이는 뭐 15% 이상 차이 났어요. 근데 예, 예. 을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예, 예. 서귀포 지역은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제가 재심 신청을 하죠. 예, 예. 전국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 한 60여 개 지역구에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예. 딱 두 군데가 통과돼요. 그중에 서귀포가 들어가죠. 그래서 서귀포의 지역구인 경우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다시 선출하시오. 이게 재심의 주문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 당시에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의결하고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안건 자체를 다루질 않아버려요. 여기서 제가 이제 뭐냐면 출마도 명분 불출마도 명분인데 예.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안건으로 다루고 안 되면 불출마해도 되는데 예, 예. 이게 아 제가 자꾸 눈물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 아니 재심이 소위 통과되고 전체위 통과되고 그 낙타가 바늘 구멍 뚫는 것이거든요. 이건 진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덮어버린 것이죠. 예, 예. 불출마 명분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젊었었고 그래서 아닌 것은 10년도 넘었지만 예, 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아무리 민주당이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서 출마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아니 네. 난 지금 저 이경영 의원님 도와주시려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권인 홍보잖아요 지금. 이게 복선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 예. 차라리 그 배수의지를 먼저 좀 칠 필요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번에는 지금 과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 풍향계가 불과 지금 11월이지만 12월 한 달 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저는 올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과거의 어떤 그 방식에 의한 그 공천 방식을 따르게 될 경우에는 대패할 수 있다. 대패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용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금 확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좋은 저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예.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대도 안 가면 중대 결심할 수 있다라는 네. 게 네. 예. 아 이거 이거 이게 오늘 야마로 뽑히겠는데요. 아 야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라도 그렇지. 아, 예. 예, 요거는 이제 좀 PD님 좀 두 분의 오늘 핵심 키워드가요. 아 여러 가지 오늘 얘기 많이 하셨지만은. 쟁쟁합니까와 네. 중대결심 두 가지 제가 네. 자꾸 이제 귀에 좀 맴돌긴 합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은 저기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씩 가져갈 거라고 좀 예상들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희망 말고 아, 좀 평론가로서 만약에 본다면은 좀 승부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 먼저 예. 저는 3대 0으로 보고 있습니다. 3대 0이요? 아, 제주도. 네. 제주도 전체 판세를 네. 3대 0으로 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이경용은 훌륭하지만 예. 정권을 심판하는 정권을 평가하는 선거로 치러질 것이다. 아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 예. 국힘 후보가 될 경우에 공천을 받을 경우에 그게 개인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또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지만 안 된다고 얘기하시던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기 예, 일단 제가 훌륭한지 안 한지는 서귀포 시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중앙 정부에 대한 그 평가도 지금의 평가하고 선거가 다가올 당시의 평가는 분명히 달라진다. 다를 것이다. 네, 저는 지금의 평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평가는 예. 3대 0이 맞지만 나중에 평가는 이경룡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올 것이다. 내년 4월이니까. 저는 그 기운을 느껴요. 예, 예. 그래서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있고요. 정말 개혁과 혁신은 정말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람은 분명히 바뀝니다. 제주도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20년째 배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이번엔 좀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저는 서귀포만큼만은 예. 이경룡이는 한다. 서귀포만큼은 예. 가능하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이 달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씩 여쭤보고 싶긴 해요.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선거 준비를 하실 텐데 내가 가장 크게 밀어야 할, 내 지역구에서 가장 크게 밀어야 할 핵심 의제를 일단 뭐 앞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하나씩 일단 꼽아 주신다면은 이거는 이경영 의원님부터 좀 물론 저는 이제 그 제가 성산표소 남원을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면 고령화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이 없어요. 네. 여기 어떤 그 지역 경제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료 시설이 빈약하고, 예, 예. 그다음에 문화 스포츠 시설이 빈약하고 이런 분야가 따르는 것은 그 지역 경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제휴공항 같은 것이 빨리 조기에 추진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력히 좀 한 가지 말씀드리니까 우선 한 가지. 결국은 제휴공항이 네. 서귀포 선거에서 네.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고 네.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것도 빨리 강력하게 조기. 추진해. 아, 알겠습니다. 네. 갑에서는 어떤 것이 화두가 되고 좀 밀고 싶으세요? 경제 활성화인데요. 경제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1차 산업, 3차 산업 중심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다변화. 저는 지금 제주의 경제를 산업구조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파격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지금의 접근 방식이 아닌 파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예. 소위 얘기에는 그러니까 1차 산업을 고도화, 3차 산업을 고도화시키 1차 산업이 비중이 크지만 농업 생산성이 그렇게 전국적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3차 서비스업 비중이 뭐 75%를 상회하고 있는데 예. 그 노동의 질, 인근 구조가 높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반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조형 4차 산업, 제조형 제조업, 제조형 바이오, 뭐 향장, 이런 산업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키워내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죠. 예, 예. 또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전과 다른 접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순위로 경제를 꼽아주시고 예, 꼽았고 반드시 필요한 게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물관리요? 네, 매우 속도감 있는 접근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음하시라니까 두 개 하셨기 때문에 혹시 하나 더 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어쨌든 그 서귀포도 어떤 경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는 우리 1차 산업과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제가 실제로 해버리니까 예, 6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예. 지금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옛날에 생산만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생산 제조, 가공 판매, 서비스, 관광 거기에다가 체육, 예. 문화까지 서귀포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융합이 되는 어떤 그 예산적 지원, 정책적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서귀포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장으로서 많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죠. 그리고 두 분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시간 문제 때문에 앞으로 좀 종종 모시면서 그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그 선거를 통해서 사실 우리 제주도가 또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종종 모시고요.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두 분의 건강입니다. 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앞으로 또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와랑와랑 총선 상황실 첫 회에 출연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